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너머의 본질을 보는 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황지사 사건은 부당이익금 3천원을 돌려받고자 한 소액 사건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어이없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의뢰인에게 3천원은 단순히 3천원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법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관람하지 않은 문화재에 관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했던 사건은 알고 보니까 면 단위로 자연환경을 아우르는 사찰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싫은 곰민우는 아침부터 꽃을 파는 할머니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꽃을 사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알고 보니까 아픈 부모님을 대신한 가장이라는 무게를 지닌 사람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권모술수가 영화태했던 행동들을 용서해 줄 순 없어요. 관람료를 받는 황지사는 물론 권민우조차 알고 보면 다른 면이 있는 인물인데 준호의 누나는 영호의 본질은 보지 못한 채 자폐인이라는 눈에 보이는 특징들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여자가 아니며 보살펴줘야 하는 여자라고 단정지었죠. 또한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쓰러지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14회 예고를 보니 영호는 자신이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갖고 결국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영호와 준호 두 사람의 관계는 고래 퀴즈 같아요. 영호가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현혹되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질을 봐야 해요. 이미 준호는 영호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아예 없어요. 고래를 볼 준비를 하는 영호의 모습을 보고 준호가 빵 터져서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듯이 보는 얼굴 보셨죠? 그 순간 준호가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또한 영호는 누군가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보살펴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불투명한 막에 둘러싸여 잘 보이지 않는 본질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13회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간 영호가 돌고래를 보지 못한 이유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13회를 깊게 토파보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행운국수와 문을 닫은 행복국수, 꽤 적나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정명석은 행운국수 말고 행복국수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물이 아주 배지근하다면서요. 고기국수에 대한 예찬이 거의 영호의 고래사랑급이더라고요. 같은 고기국수를 팔고 있지만 행운국수는 장사가 잘 되는 반면 행복국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죠.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고 행운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작은 행복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찾으려고 노력도 잘 하지 않죠. 행운을 사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는 것처럼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는 찾기 위해 눈을 번뜩이지만 흔하디 흔한 세잎클로버는 굳이 찾지 않는 것처럼요. 또한 무수히 많은 세잎클로버를 밟으며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처럼 행운을 위해 행복을 밟기도 합니다. 정명석이 이혼당한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전에 자주 싸운 게 이혼 사유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신혼여행 때부터였다는 것. 음식 앞에서 업무 통화를 하는 명석에게 회도 식는다고 화를 냈던 아내. 전 그 말이 이미 차려진 회에 집중 못하듯 이미 너의 눈앞에 있는 사랑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 사랑은 식는다로 느껴지더라고요. 명석은 아내와의 관계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빠른 시간 내에 능력을 인정받고 시니어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내와 나중에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아내의 현재는 깊게 바라보지 못했죠. 피를 토한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정명석은 결과를 들은 후 인생 무상을 느낀 사람 마냥 변했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밀고 저렇게 당겨서 제주도를 가고 스포츠카를 타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죠. 현재를 담보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썼던 자신의 모습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큰 변화들을 시도했는데요. 제주도에 왔으니 저녁에는 좀 놀자고 말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햄버거를 입에 물고 일에 열중하는 대신 호흡을 가다듬으며 아침 시간을 보내죠. 법정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정명석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12회 리뷰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영우가 제주도 사건을 맡은 이유는 8알이 고래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준호와 등지너러미 형태로 돌고래를 식별하는 훈련을 하고 산파리, 춘삼이, 복순이와 새끼고래들을 보기 위해 준비물을 단단히 챙긴 영우. 하지만 돌고래는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돌고래들은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을 훔쳐먹느라 바빴나 봐요. 상어로부터 제주 해녀들을 지켜주는 대가로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을 훔쳐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고래가 너무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영우가 고래를 보지 못한 건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영우가 고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고래가 제주도 해안에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게 아니죠. 고래는 깊은 바다 또는 먼 바다에서 유유히 생을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영우가 봤든 안 봤든 제주도 앞바다에 고래가 산다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래를 쉽고 가깝게 보기 위해 선박 관광을 하죠. 그로 인해 고래가 다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져 결국 돌고래의 개체수를 감소시킨다는 본질은 보지 못한 행동입니다. 준호의 가족들이 영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집착한다면 행복해지길 원하는 준호의 행복을 오히려 뺏는 것이 되겠죠. 눈으로 돌고래를 보기 위해 선박 관광을 해서 돌고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현상처럼 말이죠. 고래를 보기 위해 제주도에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영우가 돌고래를 보지 못한 건 함에 들어있어 볼 수 없는 황지사의 보물처럼 본질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황지사의 보물 관음 개불탱은 초라해 보이는 나무함 개불괴에 들어있었습니다. 꺼내볼 수도 없었죠. 보물을 왜 보여준다고 했냐고 묻는 그라미에게 주지스님은 보물을 보여준다고 하진 않았다.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한 거다 라고 말했는데요. 주지스님의 대사 또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보물은 누가 알려준 정보만으로는 충분하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물이 있는 곳에 누군가 데려다 준다 할지라도 찾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물이 보물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행복처럼 말이죠. 정명석의 손가락 사이로 지나간 바람처럼 말이에요. 바람은 잡을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고자 한다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본질은 늘 같은 곳에 있고 무릇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영우와 준호 두 사람만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본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